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행된 지한 달이 됐는데요. 하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우회전하며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차량용 전방 신호 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뒤 우회전할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은 잇따라 적발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섰다가 그렇게 우회전하셔야 되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신호가 안 바뀌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차량은 완전히 멈춰야 하고 시속 5km로 천천히 가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른 차량이 앞에 가더라도 이제 운전자도 이제 섰다가 가야 됩니다. 차가 섰다 그냥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 단속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자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계도 활동을 더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운전자,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이 가운데 도로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으로 59%를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